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영의 양식인 지혜 없이는 복받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는 잠언 8장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는 마치 하나의 사람이나 인격적 존재로 표현되죠. 특히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동안에는 이미 창조하는 쪽에 서서 모든 것이 창조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존재는 참 놀라운데요. 오늘 말씀은 이 지혜를 따르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지혜의 길을 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지혜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34절을 보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문 옆에 서서 문이 열려서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모함이 크면 그 앞에서 오매불망 기다리기만 할까요? 오늘 말씀은 지혜를 이와 같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릴수록 더 큰 복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자를 가리켜 어떤 자와 같다고 말합니까? 반대의 예도 있죠. 36절을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혜를 붙잡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그리도 중요할까요? 말씀은 왜 지혜를 따르라고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솔로몬은 왜 지혜와 복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합니까? 성경 안에서 지혜는 언제나 복과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 원리가 지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창조의 날에 지혜가 그곳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지혜의 방식, 아주 지혜로운 방식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리는 그 지혜로운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방식을 저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싫어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지혜란 이 세상의 창조 원리이므로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이 세상이 창조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따르며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금 지혜를 따를 수 있는 길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다가 복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복의 근원이자 지혜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삶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모을수록 지혜롭다 말하지만 말씀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파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잘못은 즉시 되갚아주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여호와께서 되갚으실 것을 믿고 여전히 그를 선대하는 것이 지혜롭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실제로 무엇이 더 지혜로울까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말이 더 지혜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더 지혜롭다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남들은 다 바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 양보하고 사는 사람,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유익 앞에서는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지혜를 더 단단히 붙잡고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들도 지혜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정직하게 양보하고 손해보며 살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가 동행하셔서 더 큰 하늘의 상급을 주옵소서.